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석 선생입니다. AP 피직스 1 MCQ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CQ 문제풀이 예전에 메스터프로에서 제공하던 그런 강좌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험 범위가 지금이랑 달랐죠. 지금 이제 미케닉스만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일렉트릭 서킷이라든가 아니면은 웨이브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문제도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보강을 해가지고 새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MCQ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트로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무슨 토픽을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싶어요. 크게 7개의 토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유닛이라고 써 있는데, 유닛 1, 2, 3, 그리고 뭐 4, 5, 6, 7, 이렇게 유닛 7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 유닛 1은 키네마틱스, 모션 문제 같은 거고요. 모션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이나믹스니까 주로 폴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 폴스하고 이제 몰스하고 모션하고 겹쳐 나오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약간 특이한데 서큘러 모션,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여기까지 주로 리니어 모션 위주였다면 여기는 서큘러 모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래비테이션 나오고. 왜냐면은 보통 뭐 천체들 보면 지구 주변을 달 돌고 뭐 이러면 이제 동그란 모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션도 나오고, 그리고 모션의 저기 폴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펀더멘탈 폴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폴스 얘기도 잠깐 나와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전기를 주로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전기에 나오는 쿨론 폴스로 하고, 그다음에 요 그래비테이션 로가 이제 비슷하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얘기 나오고요. 워크 에너지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그리고 심플 하모닉 모션, 뭐 스프링 같은 거 있죠? 스프링 막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 아니면은 그 펜줄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크하고 로테이션을 모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일단 개념 수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미 들었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뭐 다른 데서 공부를 했던가, 혼자 공부를 했던가 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시험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 나온 토픽들 당연히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준비를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 따라 자기 뭐 취향 또는 자기 목적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토픽을 브레이크다운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거를 뭐이 칼리지 보드에서 이제 제공한 그런 정보인데, 이런 토픽을 7개 정도, 7개의 유닛 토픽들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MCQ만 그렇습니다. FRQ는 달라요. 우리 이제 MCQ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너지 문제 많이 나오죠. 에너지 문제 많이 나오고, 뭐 다이나믹스 문제 많이 나오고. 그런데 다른 것들도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가 막 겹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는 에너지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에너지와 뭐 모멘텀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모닉 모션 이랬어요. 오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겹쳐가지고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뭐 모는 몇 프로, 모는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토픽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놓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학생들마다 이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요 강좌는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자. 그리고 시험에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준비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각자 좀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보고 싶어 하고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아직 뒷부분에 안 배운 부분은 시험 문제를 보 문제 이 문제를 보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골라가지고 토픽별로 어떤 뭐 이게 레슨들이고, 레슨이 지금 2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레슨 어디에 몇번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토픽, 내가 볼수 있는 지금 공부한 토픽이니까 그 문제라도 좀 미리 보자 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부 이 브레이크다운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레슨이 전부 1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1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24강이니까 뭐 360문제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그냥 뭐 하나 고르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select 뭐 2 해라 하는 문제 있죠. 두개 고르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실전에 좀 비슷하게 해주고 싶어서 막 토픽들을 섞어놨어요. 여러분 실제 문제 보면 뭐 볼스만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에너지만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리어하게 이거는 여기 속하는 거다, 이건 여기 속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만약에 에너지 컨셉이랑 그 다음에 모멘텀 컨셉이 같이 나와 있다, 그럴 때는 뒤에 나오는 거. 아까 유닛 1, 2, 3, 4, 5, 6, 7 해가지고 모멘텀이 이제 유닛 5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유닛 4였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쪽에다가 이제 몰아놨어요. 그리고
뭐 센터 오브 매스라든가 이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네마틱스에도 있고 다이나믹스에도 있고 뭐 저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센터 우리 강좌에 맞춰가지고 센터 오브 매스에 관련된 문제도 역시 모멘텀 쪽에다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이것들이 뭐 꼭 그 저기 아까 얘기했던 칼리지 보드의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너무 쉬운 것들은 다 뺐어요. 너무 쉬운 것들은 학생들 뭐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빼고 이거를 좀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새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목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컨피던스를 좀 올리고 싶은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쉬운 문제지만 내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닌데 풀어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문제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문제를 풀다가 이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하면은 우리가 저기 시험 요거 이 강좌가 그나마 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 풀다가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것만 골라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고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뭐 6개 그 다음에 7에서 12까지 그 다음에 뭐 18까지 그 다음에 24까지 요거는 이제 앞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분류가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지? 이건 유닛 뭐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 따로 저기 진도를 나가면서 내가 키네마틱스 공부를 했으니까 키네마틱스 먼저 문제 풀어봐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편히 저기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뭐 시간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멀티플 초이스 문제풀이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폴스 뭐 벡터 뭐 이런 문제 같아요. 자, an object is moving to the right with speed vi 뭐 initial velocity다 뭐 이런 말이겠죠. When the force of magnitude F, F는 magnitude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화살표로 방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폴스가 가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니셜 빌러스 일단 오른쪽 이 뭐 네 개의 물건들이 있는데 전부 오른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움직이는 중이에요. 지금 움직이는 중인데 그때 그 어느 순간에 폴스들이 이렇게 같은 매그니튜드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해졌다 이거죠. In which of the following situation is the object direction of motion changing? 그리고 kinetic energy decreasing at the instant shown 그랬네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Object direction of motion이 changing한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고 싶어. 일단은 velocity라는 게 이제 motion state를 velocity가 motion state를 나타내는 건데 이 velocity를 바꾸고 싶다. velocity가 변한다. 뭐가 있다는 얘기지? acceleration이 있다는 얘기죠. velocity가 변한다는 거는 velocity는 벡터예요. 벡터. 그렇기 때문에 magnitude가 변해도 변하는 거고 direction이 변해도 변하는 거야. magnitude가 안 변해도 direction만 변해도 변하는 거야. velocity는 벡터니까. 그러니까는 변한다 이거야. 변한다고 돼 있죠. 지금 뭐 direction of motion changing. 그러니까 direction of motion이라도 변한단 말이야. magnitude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변한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acceleratio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acceleratio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force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라면 움직이고 있는 방향. 빌러스가 가고 있단 말이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뒤에서 밀어준다. 또는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 할 때는 일단은 얘 빌러스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빨라지겠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방해하면 느려지겠지. 하지만 방향이 바뀌진 않죠. 언젠가는 바뀔 수는 있겠지. 가는데 폴스를 맡겨주면 끽 스톱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방향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얘가 콜리니어 하면은 즉 빌러스티하고 가해진 폴스하고 콜리니어 같은 라인상에 있으면은 방향은 안 바뀐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거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이제 보니까.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바뀌겠네요. 즉, 빌러스의 방향하고 이거하고 그 리니어가 아닌 약간 좀 어긋난 그런 각도를 가지고 폴스가 주어져야 그래서 빌러스가 변한다. 아니,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B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야지? 키네틱 에너지가 디크리징 하래. 키네틱 에너지가 디크리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피드를 줄이라 이런 얘기네. 스피드를 줄이라. 스피드를 줄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티브 웍을 해라 이런 말이죠. 폴스 곱하기 디스턴스, 폴스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이제 웍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네거티브 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방향하고 얘가 90도보다 커져야죠. 둔각이 돼야지. 업투스 앵글이 돼야겠죠. 그래야 네거티브 워크를 하고 네거티브 워크를 하게 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90도. 90도이기 때문에 하는 웍이 없어요. 하는 웍이 없어. 그러니까는 얘가 방향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서큘러 모션 같은 게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느 순간에 움직이는 그 방향하고 그다음에 가해지는 폴스가 90도에 뭐 서큘러 모션 같은 거. 그런데 스피드만 바뀐다고. 그러니까는 키네틱 에너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 답이 D네요. 이렇게 업투스 앵글이고 그래서 네거티브가 되고 그러면서 스피드를 줄일 수 있잖아. 그렇지? 네거티브 워크를 하니까 스피드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움직이는 이니셜 빌러시티랑 각도 콜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라인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도 변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는 줄일 수 있어요. 그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포스 주고 있는 거니까 끽 하고 이제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직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는 않죠. 이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 이 버스인가 봐요. 위에서 본 거고. A bus is initially traveling north at a constant speed. Constant speed로 쭉 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as a bus starts to make a left turn without changing speed. 자,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돌았어, 이렇게. 왼쪽으로 돌더란 말이야. 왼쪽으로 돌았어.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차 타고 많이 다녀봤을 테니까.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쏠리지.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틀면은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릴 거 아니야. 자, 이 버스 바닥에 뭐가 놓여 있을 때는 거예요. Box on the floor starts sliding toward the right. 뭐 그렇겠죠.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닥에 어떤 박스가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버스 바닥에 플로어에 근데 버스가 왼쪽으로 이렇게 틀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같이 잘 돌아갈 수 있지만 뭐 마찰력이 모자랐나 보지. 얘가 마찰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마찰력 그 friction force가 centrifugal force를 줄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 밀린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래서 탑뷰를 보면은 when the correct label would best represent of the horizontal forces exerted on the box as it starts sliding. 그런데 움직일 때 그 받는 포스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받는 포스가 뭐가 있겠냐 이거야. 뭐가 있을까? 얘가 평면 놓여 있어. 이게 놓여 있어. 놓여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돌았어. 얘가 오히려 찍 하고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럴 때 걔가 받는 포스가 뭐가 있어요? 일단 그래비티 있을 테고. 그다음에 평면에 놓여 있으니까 노멀 포스 있을 테고. 근데 걔네들이 캔슬일 테고. 그럼 남는 건 뭐야? 쭉 이쪽으로 밀려가는데 뭐가 있어요? 프릭션 있을 거 아니야, 프릭션. 이 프릭션밖에 없는 거지. 즉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프릭션이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딱 잘 달라붙어 가지고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 프릭션이 센트리퓨럴 포스가 될 만큼 충분히 되는 거고. 얘가 그러지 않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이에 스테릭 프릭션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야. 이 스테릭 프릭션 폴스가 얘가 이렇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도는 직경이라 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피드에 미루어 봐서 필요한 센트리퓨럴 폴스를 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찌꺼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받는 폴스는 프릭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린다면은 왼쪽으로 주는 프릭션밖에 폴스가 없겠어요. 뭐 있나? 뭐 B번이네,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 폴스.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뭐야? 뭐 풀 같은 게 있고 폴스를 뭐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런 게 있나 봐. 얘가 애당초 오메가 제로라는 그러한 앵귤러 빌러시티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돌고 있었는데 이런 양쪽으로 탄젠셜하게 폴스 수계가 가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있어? 토크가 있겠네. 토크가. 그래서 이 40N짜리는 얘를 클록와이즈하게 돌려주려는 토크를 줄 테고 여기 있는 20N짜리 폴스는 얘를 카운터 클록와이즈하게 돌려주려는 폴스 주겠죠. 이게 크지? 그러니까 토크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토크는. 토크는 클록와이즈하게 돌아가는 거고 얘는 initially 카운터 클록와이즈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겠지, 그렇지? 토크를 반대로 주고 있으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Disk is initially rotating counter clockwise around a fixed axis with angular speed 오메가 제로로 가고 있었는데 자, T는 제로. 자,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어떤 시작하면서 The two forces shown in the figure above are exerted on the disk. If counter clockwise is positive. 자, 1로 counter clockwise를 positive로 했네요. 돌아오는 게 파지티브.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원래 파지티브였던 거지. 원래 시작할 땐 파지티브였던 거죠.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show the angular velocity of the disk as a function of time? 그랬는데 보기 전이라도 우리 대강 짐작할 수는 있어요. 자, 이게 변하는 게 아니죠. 20N, 40N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뭐야? 토크가 컨스턴트란 말이야. 토크가 컨스턴트. 토크는 I 알파니까 토크가 컨스턴트니까 알파도 컨스턴트라는 거죠.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줘? 이렇게 클록와이즈하게 토크를 주고 있단 말이야. 알파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운터 클록와이즈를 파지티브로 했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제로 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변하지 않는 슬로브로 즉 네거티브로 쭉 하고 내려오는 뭐 이런 게 되겠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어느 순간에 끽 스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도는 이런 스타일의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겠어요. 있나? 있네. 그렇지?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파지티브로 됐다가 그리고 슬롭이 네가티브여야 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B번이 되겠죠. 뭐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토크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크는 컨스턴트 토크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엑셀러레이션도 컨스턴트라는 얘기는 이 슬롭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그냥 라인이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막 꺾이거나 이런 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본 B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50N 박스 is a rest on a horizontal surface.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box and the surface는 0.5. 자, 50N짜리 웨이트가 50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g가 50N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mg가 이제 아래로 있을 텐데 여기 뭐 노멀 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50N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런데 뭐야 이거. 그리고 static friction coefficient가 0.5래. 지금 뮤 s가 0.5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뮤 s 노멀 폴스 0.5에다가 50 하니까 25N이네. 25N.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뮤 s에다가 노멀 폴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얘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거를 움직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폴스는 필요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25N은 줘야 그래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지. 자, 폴스를 얼마를 줬더니 20N을 줬단 말이죠. 20N. 그러니까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지 뭐.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무슨 놈의 액셀러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agnitude of acceleration of the box는 most nearly 없지. 제로죠. 제로. 움직이질 않아.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만약에 20이 아니라 30이다. 그러면은 25N보다 크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그 다음에 프릭션 폴스가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스테릭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키네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네딕으로 넘어가니까 이 50N짜리 노멀 폴스에다가 0.3 곱하니까 15N이겠죠? 50 곱하기 0.3은 15N이죠?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키네딕 프릭션 폴스는 15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25N까지 버티고 있다가 자, 이쪽은 이제 스테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키네딕이야. 25N 갈 때까지. 그러다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MCQ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y is projected at some velocity v0 at an angle theta above the horizontal. 여러분 많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거죠? projectile motion. 여기서 발사를 이렇게 한 거야. v0로. 그래서 각도가 뭐 theta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다 알지. 이게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올 거 아닌가? 뭐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velocity 변해가면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공중에 발사하는 순간 acceleration은 뭐밖에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 뿐이다. 다 알고 있죠? 자, when the body is at the highest point. highest point가 어딨어? 여기네, 여기, 여기.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 자, 꼭대기에서는 특징이 뭐니? vertical velocity가 제로죠. 이때는. 꼭대기에서는 vertical velocity가 없어. vertical velocity가 없고, 뭐밖에 없어요? horizontal velocity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트라젝터리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서든지 간에 거기서의 빌러시티는 그 트라젝터리의 접선이라고 그랬죠. 탄젠트 라인을 그으면 된단 말이야. 꼭대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탄젠트 라인 그으면은 이거는 평행한 이렇게 땅바닥에 평행한 그런 패러렐한 라인이 되겠죠. 이렇고 그런 상태예요. When the body is at the highest point in this flight, which of the following diagram best represent the correct velocity? velocity 이거지 뭐. 이거. velocity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acceleration 이거지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90도로 되면 되겠죠. 답은 이제 A번이 되겠죠. 이런 데서는 뭐 이런 데서는 역시 이렇게 이게 velocity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trajectory의 접선으로 그리고 gravity는 여전히 이쪽 방향이고 뭐 이런 데서는 역시 접선으로 여기 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션 역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빌러스티하고 그래비테이션을 액셀러레이션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같을 수가 없네요. 이때는. 왜냐하면 애당초 호라이전탈 컴포넌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혹시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빌러스티하고 그래비테이션 액셀러레이션이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죠. 어느 포인트에서든 간에. 그래비테이션을 액셀러레이션은 무조건 아래쪽 방향이고 이거는 호라이전탈 컴포넌트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호라이전탈 컴포넌트를 없앨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컬하게 떨어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답이 이제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3번 같이 나오는 문제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뭐 떨어지는 프리폴 문제 같아요. 1kg ball is projected horizontally from the roof of the building with the speed of 10 m/s. 어떻게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있다네요. 높이가. 이 빌딩의 높이가 80m고 여기서 공을 발사를 했는데 호라이전털하게 10m/s로 발사를 했네.
뭐 매스까지 좋네요. 1kg이고.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자, what is the approximate time the ball is in the air? 그랬어요. 자, 이거 출발을 어디로 했어? 허리전털하게 출발했단 말이야. 그렇지? 허리전털하게. 허리전털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버티컬 컴포넌트는 없죠. 다시 얘기해서 쥐고 있다가 그냥 뚝 떨어뜨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게 프리펄이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프리펄 할 때 식이 뭐였었지? 2분의 1 GT 제곱. 이거잖아. 그래서 T라는 거는 EH를 G로 나누고 스퀘어루트 하면 되겠네요. 근데 2 곱하기 이게 얼마니? 80m죠? 80m고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션 액셀레이션 10이라고 치고 그러면 00 지워버리면 16이죠? 대량은 4초 되네. 4초. 네, 공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4초고 여기서 날아가서 땅에까지 떨어지는 시간도 4초고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4초죠. 답은 D번이네요. 다음 As a ball falls fre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gravity of the Earth's surface, it will gain an equal amount of...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여기저기서. 출발했어. 어느 방향으로도 상관없어요. Initial velocity가 어느 방향으로도 상관없어요. 이게 horizontal하게 던져도 되고, 아니면 쥐고 있다 그냥 떨어뜨려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져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상관없어요. 올라갔어, 일단. 그래가지고 공중에 떴단 말이야. 공중에 뜨는 순간 acceleration은 뭐밖에 없어? Gravitational acceleration, downward로 쥐밖에 없다 이거지. 다시 얘기해서 이니셜 컴포넌트는 그대로 있대. 이니셜 컴포넌트에다가 뭐가 끼는 거야? G, T,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요만한 요런 컴포넌트, 버티컬 컴포넌트가 아래쪽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프리펄이라는 건 그거예요. 쥐고 있다가 놨든 아니면 어떻게 던졌든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이 1초 지났다. 그럼 버티컬 컴포넌트 10m/s 되는 거고 시간이 2초 지났다. 그럼 버티컬 컴포넌트가 20m/s 되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버티컬 컴포넌트 빌로시티가 같은 전도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it will gain an equal amount of 뭐 시간 떨어짐에 따라 같은 정도가 시간에 따라 같이 이제 얻게 되겠죠. 시간 따라서.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시간이라는 거 1초, 2초, 3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같은 velocity만큼 생긴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velocity 변하는 만큼 정확하게 비례해서 변하는 게 뭐예요? 모멘텀이잖아. 모멘텀.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변하는 1초 동안에 델타 v가 똑같은 거지. 1초에 속도가 10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모멘텀도 같은 전도시 늘어나겠죠. 그래서 모멘텀 포인트 미터를 아니에요. 미터가 아니에요. 미터는 처음에는 속도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뭐 조금씩 가는데 나중에는 많이 가고 이렇게 되니까 미터당 같은 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드가 미터당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식 알잖아요. 이거 v 파이널 제곱 빼기 v 이니셜 제곱은 2a 델타 x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거 신경 안 쓴다고 하시라도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곱이고 이거는 그냥 델타 x니까 리니어하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답은 C번이겠네요. 같은 시간 동안, 이치생 같은 동안 늘어나는 모멘텀이 똑같이 늘어난단 말이지. 왜냐? 같은 시간 동안 늘어나는 빌러스티가 똑같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빌러스티 정도가. 이 답이 C번이죠. 요거는 키네틱 에너지는, 이건 아니지. 왜냐면 키네틱 에너지는 뭐예요? 스피드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스피드의 제곱.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이게 여기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키네틱 에너지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리니어한 식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스 M자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많이 보던 거죠. 풀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마찰 같은 건 없나 보죠? 있나? 마찰 같은 건 없어요. 자, block X of mass M is attached to block Y of mass EM by light string that passed over pulley, negligible friction and mass. 뭐 이거 풀리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friction 같은 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자, in which direction will the center of mass of the two block system 즉 얘하고 얘의 center of mass네. 그렇지? 얘하고 얘의 center of mass 이렇게 놓았다고 치면 그 센트럴 매스가 어디예요? 센트럴 매스는 어떻게 돼?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하면 이 거리를 2대 1이니까 뭐 이거겠네요. 어떻게 띵용 띵용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 이 거리가 2, 1이 되는 뭐 중심에서부터 뭐 그 정도는 이 지점이 센터로 매스겠네. After release from rest and what is the magnitude of the acceleration A? 자, acceleration A부터 해볼까? 되게 많이 했던 거지. acceleration A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acceleration A라는 거는 어떻게 되나? EM과 M을 더한 게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EM만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EM이 올라가고 그리고 G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3분의 2G 이게 답이겠네요. 난 이런 공식 못 외우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스템 전체를 보고 얘네들이 받는 넷볼스가 있을까 넷볼스 아래쪽으로 꺼지는 넷볼스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게 사실은 얘도 중력이고 얘도 중력 있죠? 예, 이 M자리도 중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력은 누가 커버를 해줘요? 노말볼스가 커버를 해주거든. 얘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노말볼스, 테이블이 얘한테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노말볼스 커버를 해준단 말이야. 따라서 이 시스템 전체의 넷볼스는 뭐냐? EMG라는 넷볼스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뿐이 오프리니까. 원래는 3MG가 있어야겠지만 지금 얘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만 이제 내려가는 볼스가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누가 움직여? 묶여있잖아.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같이. 즉, 넷볼스를, 엑셀러레이션을 구하고 싶다. 넷볼스를 토탈매스로 나름 될 거 아니냐, 이거야. 2mm 더하면 3m이죠? 자, 이래서 3분의 2지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거나 3분의 2지야. 그치? 답은 뭐 A 아니면 B네. 한편, 센터로 매스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아래로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걔네들 또 3분의,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그거 이쪽이니까, 이렇게 이리로 내려오겠네.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하방으로, 우측 하방으로 내려온다 이거지. 그래서 down and to the right가 되겠네요.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스프링이 있고 뭐가 매달려있고 그래요. Block on a level surface is attached to one end of the spring as shown in the figure above. The other end of the spring is attached to a wall. There is no friction. Friction 같은 거 없고. Block and the surface. A person displaces the block from its equilibrium position and releases it. 자, 이게 equilibrium position. Equilibrium position 뭐야? 혼자 편안하게 잘 있는 포지션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땡겼든지, 뭐 이렇게 눌렀든지. 어쨌거나 여기서 병영을 시킨 다음에 총 따놨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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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용.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자, 그리고 피리어드를 잿대. 피리어드를 잿대요. 한번 왔다 갔다 걸리는 피리어드. 여러분 이런 식 알죠? 피리어드. 이거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 피리어드식은 여기 있는 K, 스프링 콘스턴트 K하고 그 다음에 요 예, 매달려 있는 매스하고 이런 거에 연관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피리어드를 잿대입니다. 자, 그리고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correct? 그랬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statement correct를 보자. 뭐가 correct냐? 자, 매스를 두 배로 했다. 그리고 amplitude without changing the block하고 amplitude 두 배로 했어. 그러니까 mass도 두 배가 됐고 무거운 놈 같고 그다음에 아까는 이만큼 띵었던 걸 더 많이 띵었다 이거지. without changing the spring constant will increase the period of vibra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MCQ 14번째 시작입니다. 문제 보실까요? The sled slides down a hill with the friction. 프릭션 있네요. 프릭션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Between the slide and the hill, but negligible air resistance. 이거 프릭션은 있어요. 바닥이랑. 에어 리지스턴스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바닥과 슬레드 사이에 프릭션은 있다. Which of the following must be correct about the resulting change in energy of the sled earth system? 오케이. 자, 슬레드가 있고, 얼트가 있고. 이 시스템이고. 자, 그럼 에너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지구 나왔네, 지구. 지구 나왔어. 그럼 뭐가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을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슬레드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는 또 뭐야? 키네틱 에너지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니까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 미케니컬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 프릭션이 있다 그러네. 프릭션. 그러니까 프릭션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까먹겠네. 자, 그런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A번,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decreases and the kinetic energy constant가 맞나?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건 맞겠어요. 자, 그런데 must be correct 그랬네. must be correct. 오케이. 자, 이거는 말이 되느냐?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오니까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맞아. 그렇지?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연히도 그 키네틱 에너지가 없어지는 키네틱 에너지가 없어지는 정도가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 에서부터 키네틱 에너지를 게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릭션 때문에 없어진 에너지하고 같으면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컨스턴트로 쭉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어. 파스블하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야? 머스비네. 머스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파스블하다는 걸로 이 머스비가 답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게 저기 결국 해석의 문제죠.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A번에 답이 될 수가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가능은 해.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가능은 한데 항상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건 아니잖아. 응? 그 중에 하나의 example일 뿐이지. 자, B번은 The decrease in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is equal to the increase in kinetic energy. 이것도 아니죠. 왜 friction 있는데? 응? friction 있으니까 이게 만약 friction이 없으면 이 말이 맞지. 왜 friction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and the kinetic energy must both decrease. 이것도 아니죠. Kinetic energy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쭉, 뭐, friction이 없애는 정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크지 않아가지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sum of the kinetic energy and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changes by an amount of equal to energy dissipated by the friction. 이건 항상 맞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미케니컬 에너지의 전체 sum, 그거는 friction 에너지가 없애는 만큼 없어진다. 이건 항상 맞는 거죠. 그 중에 kinetic 에너지가 얼마나 없어지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얘기는 항상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이고, 이거 딱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피리어드가 얼마인가 궁금하잖아, 그렇지? 피리어드. 피리어드가 0.2에서부터 여기 0.7초까지 돌아오는 거 보니까 피리어드가 0.5초네요. 이거 써놓을까? 피리어드가 한 0.5초 되겠네요. 0.5초 이게 피리어드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는 한 4 되겠네. 이거 끝머리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조금 넘나? 한 4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야, 그렇지? 오케이. 문제가 세 개나 돼요. 자, 2번은 뭐야? 자, speed of the object at time t가 0.65. 0.65가 이제 여기쯤 될 텐데, 0.65가 이쯤 되겠죠, 여기. 자, 여기서 스피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뭐야?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프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velocity는 뭐야? 이게 슬롭 구하면 되잖아, 여기. 여기 탄젠트 라인 해가지고 슬롭. 슬롭 구하면은 뭐 약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긴 해야겠죠. 이거 워낙 삐죽삐죽하니까. 하지만은 그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한 거지. 그래서 뭐랑 같으냐? 자, 슬롭 구해라. 슬롭. 오케이. The line connecting the origin. 아니지요. 탄젠트 라인이에요. 탄젠트 라인. 어디 갔어? 탄젠트 라인. 그치? 답이 D네. Slope of the tangent to a best speed sinusoidal curve at 0.65. 이래겠어요. D번 D야.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슬롭이 구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거를 뭐 원점이랑 연결해가지고 슬롭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의 sinusoidal curve의 탄젠트 라인의 슬롭. 그것이 이제 displacement curve에서의 velocity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답은 D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the total distance traveled by the object 0.35에서 0.40까지 얼마나 움직일까요? 그래프 봐야겠네. 0.35가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으네. 그렇죠?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 얼마로 했지? 몇초로 했죠? 잊어버렸어요. 0.40. 오케이. 0.40. 0.40이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그러면 이게 4인데 그중에 한반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데 그중에 한반 정도라고 봐야겠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cm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답 있나? 오케이. 2cm가 답이겠어요. 답은 B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frequency. frequency는 이미 다행히 우리가 period가 얼마라고 이미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frequency는 뭐야? frequency라는 거는 period를 뒤집으면 되는 거죠. 0.5 뒤집으면은 답이 E가 되겠죠. E, 그렇죠. E Hz.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 object is moving to the west at a constant speed. 자,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constant speed래요. Three forces, constant speed래. 그리고 저기 직선 운동. 자, constant speed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constant speed라도 이런 경우에는 equilibrium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net force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직선 운동이지? 그렇지. moving to west,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가면서 그 말은 뭐냐면 constant velocity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net force가 제로다. 이런 얘기네, 지금 net force가 제로. Get three forces exert on the object. One force, 10 newton directed due north. 오케이, 자 위쪽으로 10 newton, 북쪽 north라고 할게. 그 다음에 another is 10 newton directed due west. 오케이, 자 이쪽으로 10 newton 이렇단 말이야. 다른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다른 하나가 있어서 cancel이 되라 이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말이냐? 자 얘네 둘이 합한 거를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각도 이게 10 곱하기 루트 2겠네, 그렇지? 이쪽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cancel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캔슬 시킨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0 루트 2가 이쪽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포스가 있으면 그럼 되겠네. 그러면은 얘네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얘네 둘이 합해 갖고 이거를 얘가 혼자 커버를 해주니까 넷 포스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0 루트 2가 되겠죠? 10 루트 2고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6번은 뭐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네. 내려가는데 와가지고 떡 부닥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컬리전이 있으니까 모멘텀 얘기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블록 A of mass 2kg released from rest at the top of the 3.6
미터 long plane inclined at angle of 30도 as shown in the figure above. After sliding on the horizontal surface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속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3.6이야. 3.6이니까 요 높이가 어떻게 될까? 요 높이가 3.6 곱하기 sin 30도 해야 되겠죠. sin 30도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게 1.8m네. 응? 1.8m. 그래서 1.8m drop 했어요. 그럼 1.8m 떨어지면서 MGH에 해당하는 그 1.8m에 해당하는 MGH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요 바닥에 내려와서의 키네틱 에너지겠죠. 그럼 거기서 스피드 구할 수가 있겠지. 그 스피드로 와가지고 쩌꺼덕 부닥쳤다 이거지. 어, 붙었네. 스피드로 붙였어요. 그럼 위치 이제 the rest and mass가 3.0. 어슨 프릭션 이제 없다고 치고 자 부닥친 다음에 스피드 구해라. 자 그러면 A가 이제 부닥치기 전에 스피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MGH 요게 내려와서 여기서 V half mv 스퀘어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v는 뭐야? v라는 거는 스퀘어 루트 2gh죠. 이 h가 이제 h가 뭐가 돼야 돼? 이게 1.8m가 돼야겠지. 방금 전에 계산했잖아. 이 길이가 3.6인데 30도니까 이 길이는 1.8m 높이가 되겠지. 그 속도로 왔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모멘텀 컨저베이션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2kg죠? A가 2kg. 그래서 2 곱하기, 2kg 곱하기, 요거, EGH. 한 개 이제 모멘텀이죠. 딱 부닥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2고, 얘는 얼마지? 얘는 3이야. 맞나? 그렇지. 3이지. B는 3이죠. 그러니까는 2 더하기 3 한 다음에, 이 속도 V, 뭐 V'이라고 그럴까? 이 V' 구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5분의 2에다가 스퀘어 루트에다가 2 곱하기 10 곱하기 1.8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게 암산으로 되겠네. 20 곱하기 1.8이니까 36이죠. 이게 36이네. 스퀘어 루트 아니. 36에 스퀘어 루트 하니까 뭐 6이 되겠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6 이랬네. 그럼 12를 5로 나눠야겠네요. 그러면 2.4네, 2.4. 이게 답은 A번,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기, 오랜만에 이제 숫자로 계산한 게 나왔는데, 내려오면서 뭐, 에너지 문제로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부닥친 다음에 둘이 붙어가지고, 붙었으니까 일레스틱은 아니고, 인일레스틱 컬리전일 텐데, 어쨌거나 그런 상관없이 모멘텀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맞고, 갈 때의 합쳐진 속도, 모멘텀 보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모멘텀 보존, 이걸 한꺼번에 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A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1 Lesson 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An elevator carrying a person of mass m is moving downward and slowly down. 엘리베이터 문제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액셀러레이션 있을 때, 뭐 노멀 포스 또는 뭐 매달려 있을 때는 뭐 텐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내려가면서 슬로잉 다운한데, 액셀러레이션이 어디예요? 내려가면서 슬로우 다운, 액셀러레이션이 위예요. 올라가면서 스피드 업, 액셀러레이션이 위입니다. 내려가면서 스피드 업. 그럼 액셀러레이션이 아래고 올라가면서 슬로우 다운 하면 액셀러레이션이 아래예요. 그러니까는 내려가면서 슬로우 다운한다. 내려가면서 슬로우 다운 그럼 액셀러레이션이 위란 얘기죠. 그러면 노멀 포스가 원래 웨이트보다 더 큰 거지. How does the magnitude F of the force, the force exerted on the person by the elevator floor? 그렇죠? 노멀 포스에서 받쳐주는 포스죠. 그게 내려가려고 하는 mg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커야지. 그래야 액셀러레이션이 위로 올라가죠. 액셀러레이션의 방향이 넷 포스의 방향이란 말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포스가 두 개가 있죠. 위로 올라가는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날 받쳐주는 노멀 포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mg. 근데 액셀러레이션이 위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노멀 포스가 더 커야지.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충돌해서 이렇게 가고 모멘텀 문제 같아요. 자, 매스 m짜리가 날라와가지고 속도 v로 와가지고 2m을 딱 하고 때렸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니? m이 섰나 봐. m이 와가지고 딱 섰나 봐요. 대신 요 2m짜리가 부서졌네.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튕겨나갔는데 아주 시메트릭하게 잘 부서졌네요. mm 부서졌고 그 다음에 각도도 띠타 띠타 이러고 이제 나갔단 말이지. 자 그런 얘기가 써있겠죠. Particle of EM, initially rest인데 after the collision, the first particle come to rest. 그치? 첫 번째 여기 들어오던 파티클 딱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얻어맞은 2m짜리가 부서져가지고 깨진 다음에 각자 띠타의 각도로 이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물어보는 게 뭘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correctly describe the speed of the two pieces? 그랬네요. 이건 모멘텀 보존이야. 그렇죠? 모멘텀 보존. 모멘텀 보존이니까 얘가 애당초 m이 mv가 들어온 거죠. 충돌하기 전에 모멘텀이 얼마였어요? mv였다고.
호라이전탈 컴포넌트밖에 없었지. 그렇죠? 여기 호라이전탈 컴포넌트 봐야겠죠. 얘네들의 v 속도가 뭘 얼마인지 모르겠네. v 프라임이라고 그럴까? v 프라임. 시메트릭하니까 뭐 같아야겠죠. 왜 같아야 되지? 이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냐면 각도가 같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뭐밖에 없었어? 호라이전탈 컴포넌트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부닥치고 나서도 호라이전탈 컴포넌트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막 한단 말이지. 그 말은 뭐야? 버티컬 컴포넌트는 서로 캔슬되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버티컬 컴포넌트 캔슬되라는 거는 MV 프라임에다가 사인 시타인 거. 그게 이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아야겠지. 그렇죠? 아래 이게 MV 프라임의 사인 세타, MV 프라임의 사인 세타 위아래가 똑같죠. 각도가 똑같으니까. 각도가 다르다 그럼 다를 거예요. 각도가 같으니까 이거는 같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MV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뭐지? MV 프라임에다가 호라이전탈 컴포넌트 코사인 티타인데 이거 두 배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런 각도로 두 개 그치? 두 개를 합한 거. 그게 이제 요게 된 거죠. 그러니까 V'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V'이라는 거는 E 코사인 θ의 분의 뭐 V 뭐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 이런 상황이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맞는 거 고르는 거야? Correctly. Okay. One of the pieces move with the speed greater than v, the other moves with the speed less than v.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스피드가 똑같아야지. 그래야 시메트리가 되잖아. 이게 똑같아야. 이 V', V'.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ach piece move with the speed of 2분의 v? 아니잖아, 봐. 얘는 2분의 v.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눈 거죠. Okay. 그러니까 코사인 1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V'은 2분의 v보다는 커야겠네. Right? 아, 2분의 V보다 어떻게 된 거지? 커야겠죠. 이리로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V'은 2분의 V보다는 커야겠네요. 각자 각자. 자, 그래서 one of the pieces, each piece is with speed of V 2분의 V 아니고 그 다음에 C번은 one of the pieces move with the speed of V 2분의 V, the other moves with the speed of greater than 2분의 V 아니고 똑같아야 되고 시메트릭하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없겠나? Each piece moves the speed greater than 2분의 V. 이제 V'로 이게 확 날아가는데 걔네들 이거 계산해보니까 코사인 시타가 뭐 아무리 커봤자 1이니까 1부터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2분의 V보다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야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D번이 되겠네요. 3번 Two identical blocks are connected by a spring. Spring이네, spring. 그리고 the combination is suspended at rest. 자, 가만히 서 있어. 이건 줄이고 가만히 서 있어요. Identical block이래. 그럼 SM이라고 그럴게. 얘도 SM이라고 그러고. 자, 그렇게 된 상태야. 지금 가만히 서 있단 말이야. 잘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좀 force 좀 볼까요? force. force를 보면은 얘가 지금 m이니까 m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는 weight가 있을 테고. 이거 따로 하자.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거를 2번, 이거를 1번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free body 다이어그램 그려 볼게. 2번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mg가 뭐 당연히 있을 테고요. mg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요 spring force가 있겠죠. 요 spring force. 이제 여기에 스프링 폴스가 있겠죠. 이게 얼마야? 이게 mg지. 똑같아야지. 그래야 이제 센슬 돼서 없겠죠. 이런 상태고 얘는 어떨까? 1번은. 1번은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 몸무게 있으면 자기 몸무게 무조건 있는 거고 mg. 자, 그다음에 요거 스프링 폴스. 스프링 폴스가 이게 결국 이렇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냥 스프링 폴스가 있을 테고 아래쪽으로 스프링 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 텐션.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mg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mg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쪽으로 이 텐션이 있을 텐데 그 텐션이 이 경우에는 이제 emg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emg라는 텐션이 있는 거고 emg라는 텐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mg라는 뭐가 저기 뭐야? 땡기는 그 스프링의 포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몸무게도 mg가 있는 거고 이런 상태야. 자, 그런데 스트링이 갑자기 끊어졌네.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딱 끊어졌단 말이야. Immediately after spring breaks, what is the downward acceleration of the upper block? 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upper block. acceleration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net force를 구해야 되겠네요. net force. net force를 알아야 acceleration 구할 거 아니에요. 자, net force인데 일단 emg가 딱 날아갔네. 날아갔고 그럼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얘가 mg는 변하는 게 아니죠. 중력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조건 mg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애당초 mg였던 바로 이 스프링이에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났을 거야. 그치? 늘어났기 때문에 얘를 mg를 주고 있었단 말이지. 딱 끊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스프링이 쭉쭉 줄겠죠. 하지만 시간 걸리죠. 끊어지자마자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늘어나 있단 말이야. 늘어나 있는 게 이게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팍 원래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물론 결국 그렇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땅 끊어지는 순간 얘가 땡기고 있던 스프링 포스 MG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어디 갔어? 2mm에 뜰려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스프링이 늘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프링이 땡기는 스프링 포스가 있다. 근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얘도 이제 변하긴 변할 텐데 그 스프링 포스라는 건 연속적으로 변해야지. 갑자기 확 없어지고 포스가 있다가 0 되고 이건 아니잖아. 스프링을 끌어버리는 게 아니 이상. 그렇지? 스프링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해야 되니까 이 결국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MG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얘가 넷볼스가 MG에서 EMG가 된단 말이야. EMG가 넷볼스니까 acceleration은 EG가 되겠네요.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4번) 쭉 밀고 가는데 B가 안 떨어지나 봐요. 자, for the system consisting of the two blocks shown in the figure above, the minimum horizontal force F is applied so that the block B does not fall. Okay. 왜 안 떨어지니? 왜? 왜 안 떨어져? 이 friction force가 아래로 내려가는 MG를 감당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maximum static friction force가 뭐 있을 텐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는 MG랑 감당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요거 F가 미니멈이 되는 거죠. F를 더 세게 밀면 이제 계속 갈 텐데 F를 너무 조금밖에 안 민다 그러면 노멀 포스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A와 B 사이 노멀 포스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얘가 결국은 프릭션 포스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져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16kg, 이게 16kg, 그리고 얘가 4kg, 전체 몸무게의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effectively the horizontal surface is frictionless,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two blocks 이게 0.2, 0.5, 요거요. 얘가 0.50. 이게 뭐야? 이게 뮤 S인 거죠. 그러니까 이 F로 인해서 맥시멈 스테릭 프릭션 폴스를 활용한 뮤 S 곱하기 노멀 폴스 그게 MG랑 같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뮤 S의 노멀 폴스 요게 MG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미니멈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이런 조건인 거죠. 자, 이런 조건이 되는 F를 찾아라 이거지. 자, 노멀 폴스가 뭐냐 이거야. 결국 노멀 폴스만 구하면 되는 거네. 노멀 폴스만. 이거 이제 M이라는 건 이제 B의 M이고요. 이거 노멀 포스 공간 되는 건데 그럼 A와 B 사이의 포스잖아. A와 B 사이 포스가 뭐야 사실은? 그게 바로 A와 B 사이 포스. 이 B가 받는 넷 포스야, 넷 포스. 이 B가 받는 넷 포스는 얼마예요? 이거 F의 5분의 1 아니야? 16 더하기 4의 4. 요거의 F 아니겠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X1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레슨 2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요거랑 관련이 된 건데 여기 피봇이라는 데 콱 하고 꽂혀 있고요. 거기에 라드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진흙 덩어리를 조그맣게 던지는 것 같아. 그래서 X는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뭐 동시에 올 수 있고 따로따로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태야. 아, uniform rod, 이제 rest the horizontal surface. 자, horizontal surface예요. 그러니까 이건 탑뷰가 되는 거죠.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Student may launch a spear of clay toward the rod along one of the three paths shown in the figure. 자, path X 그리고 path Z are directed toward the center. 아, 오케이. 자, X는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죠, 센터. rod 센터. 이것도 사실은 센터를 향해 가는 거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In each case, the spear of clay launched with the same linear speed. 스피드 같은 스피드로 와가지고 떡하니 붙었다는 거야. 와가지고 탕 하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와서 떡 붙은 거야. 얘는 여기서 떡 붙은 거, 떡 붙고 이러겠다는 거죠. Collision time, 자, 시간, 뭐 충돌해갖고 딱 하고 그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 그게 둘, 이렇게 전부 다 T0다. 그리고 pivot is fixed to end of the rod, representing the point at which the rod or clay rod system 뭐 붙었든지 아니면 붙기 전이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다른 friction force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a spear of clay traveled toward the rod along path Z. 자, 일로 나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왔는데. Student must predict what will happen to the linear momentum 그리고 angular momentum of the rod spear system.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clay하고 그 다음에 이 rod하고의 그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걔네들의 linear momentum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일단 linear momentum이 있지, 그렇지? 뭐 이 clay가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니까 linear momentum이 있죠. 와가지고 떡 붙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버리잖아. 그럼 linear momentum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inear momentum 보존이 안 돼.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은 처음부터 앵귤러 모멘텀이 없죠. 얘가 이제 가긴 가.
움직이긴 움직여. 근데 그게 어디를 향해요? 그게 바로 피벗을 향해 가잖아, 정확하게. 그러면은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없는 거지.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점이 있다고 치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 가면 mass가 m이고 v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r이고 요거 θ고 그래서 mv에다가 r 곱하고 sin θ 곱하고 이래야 이제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앵귤러 모멘텀. 그런데 이 θ가 제로면은 θ가 제로잖아, 지금 이게. 응? θ가 각도 없잖아요. 이걸 향, 이거 향해,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향해 가버리면은, 그러면 사인 티타, 티타가 제로가 되는 바람에, 앵귤러 모멘텀이 없게 되는 거죠. 앵귤러 모멘텀은 원래부터 없었어. 지금 리니어 모멘텀은 이렇게 해가지고 턱 쳐가지고 뭐 붙어서 서버리겠죠. 그러니까 리니어 모멘텀은 원래 있다가 없어졌고, 앵귤러 모멘텀은 처음부터까지 없었던, 원래부터 없었던 거지 뭐. 자,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은 바뀌죠. 그렇지. 어떻게 바뀌어? 디크리즈가 되는 거지. 디크리즈. 응? 있다가 없었으니까 디크리즈가 되는 거고, 앵귤러 모멘텀은 원래부터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노체인지가 되는 거죠.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Consider case in each case the sphere of clay is launched along the path y. 자, y로 왔대요. y가 어디지? 오케이, y가 왔네. y가 왔고, 그냥 막 했을 텐데, 요 거리가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d가 d인 곳에서 와서 딱 하고 부닥치겠죠. 아, 그렇죠. 스피어 V0로 날라왔고, collide with the rod at distance d away from the pivot. 여기다 다시 그릴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d 되는 곳에 와가지고 날라온 거지. 여기 mass, m이라는 애가, m 클레이죠? m 클레이가, velocity VC로 날라왔겠죠. V0야? V0 돼. V0. V0 날라왔어. 그렇고, the rotation inertia of the rod는 뭐 IR. 이걸 중심으로 rotation inertia는 IR이 되는 거죠. IR이 되는데, 근데 얘가 와서 붙어버리면은, 붙어버리면 로테이션에서 커지는 거지. 원래는 IR이었었는데, 그게 IR에다가 얘가 떡 붙었으니까, MCD 제곱만큼 커지는 거네. 그죠? MR제곱, MR제곱. 여기서 이제 R이 이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원래 앵귤러 모멘텀 뭐였더라? 원래 앵귤러 모멘텀은 쭉 꽂고 최단거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앵귤러 모멘텀은 MCV0D. 이게 원래 앵귤러 모멘텀이었죠. 그게 떡 하고 부닥친 다음에 이제 이게 된 거지, 이제. 이게, 로테이션 이너셔가 요게 된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원래부터 앵귤러 모멘텀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I고, 요게 오메가고. 그러니까 요거 나눠주면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speed of clay is considered to be point mass go, what is angular, speed, omega f of the clay rod system immediately after collision.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위에가 MCV0D여야 되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아래가 IR에다가 뭘 더해야 돼? MCD 제곱 더하는 거. 그치? C네, C.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3번. Consi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three identical spheres of the clay are launched simultaneously. 이번엔 세 개가 동시에 왔다는 거야. 여기다 이제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 이렇게 온거 있고, 이렇게 온거 있고, 이제 이렇게 온거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왔단 말이야. 매스는 뭐 똑같은 것들이 왔겠죠. 같은 스피드로 날라 들어온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앵귤러 모멘텀, 이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돼요? 얘는 앵귤러 모멘텀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클록와이즈하게 돌아가는 앵귤러 모멘텀을 얘가 주는 거고. 걔가 누구니? 결국 보긴 봐야겠다, 야. 누구야? 이게 Y네, Y. 얘가 Y. 이게 Y고, X고, 이게 G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날아오는 얘, 이게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클록와이즈하게 돌아가는 앵귤러 모멘텀을 주는 애고, 얘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카운터 클럭까지 돌아가는 앵귤러 모멘텀 주는 애인데, 누가 커? 이게 크지, 이게. R이 머니까. 응? 그치. 쭉 끄고 최단거리가, 쭉 끄고 최단거리. 똑같은 mass, 그리고 똑같은 velocity, 똑같은 speed, 그리고 와서 붙었다, 뭐,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뭐가, 결국 뭐만 달라? 이것만 다른 거지, 이거. 여기서 중심 거리.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Y 쪽이 크죠. 따라서 네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클럭와이즈하게 돌려주려는 앵귤러 모멘텀이 네트로 있단 말이야. 충돌 전에. 자, 그렇다면 충돌 후에도 뭐 똑같이 있어야겠지. 충돌 후에도.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오케이. All these spheres of clay are launched with the same initial inertia velocity, collide with the rod at the same time. The time of the collision with the rod for each sphere is the time t0. t0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줬어.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prediction is correct about the motion of the system containing. 오케이. 뭐가 맞느냐? The rod and all three spheres came with the 저거. 자, 부닥쳐고 앵귤러 모멘텀 보존되니까 여전히 뭐 얘네들 뭐라고 설명이 돼 있든 간에 얘가 클럭와이즈하게 돌아가는 그런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A번, the system will rotate in the counterclockwise 아니고 counterclockwise 아니겠고, 자, system will rotate in the clock
아 이거 잠깐만 clockwise라고 써있네요. clockwise 좋아. direction with the changing angular speed? changing angular speed? 어허. 아니지? 일단 부닥쳤으면 그 다음에 오메가 정해지면 그 오메가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B번 아니면 D번이에요. 클럭와이즈 도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냐? 컨스턴트 앵귤러 스피드로 돌아가겠죠. 일단 부닥치고 나서는.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호라이즌털 포지션이 있고 뭐 이제 바이브레이션 문제인가 봐요. A block of mass 0.4kg horizontal surface is attached to a horizontal spring.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negligible mass. 스프링은 뭐 mass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The other end of the spring is attached to a wall. And there is negligible friction. 프릭션 같은 거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라고 하는 상태인데. 걔네들 포지션 그려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중심이네요. 요 가운데 요 2.0이 중심으로고. 요만큼씩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결국 amplitude가 뭐란 말이에요? amplitude가 0.5m. 이게 amplitude네요. 앰플리튜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피리어드가 계산이 되겠네요. 피리어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3에서 6초니까 피리어드가 3초네. 피리어드는 3초다 하는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야. 피리어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도 알 수 있고. 자, block spring system then experience simple harmonic motion as described in the graph. The maximum spring potential energy of the block spring system. 자, maximum spring potential energy라는 게 뭐야? 2분의 1 kA 제곱 얘기하는 거죠. 응? 2분의 1 kA 제곱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A 알지? A 알아요. 그다음에 K 알아? K는 모르네. K는 모르지만 우리 뭘 알아요? 피리어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런 걸 아는 거죠. 피리어드가 2파이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매스는 알아? 매스는 알거든. 매스는 어디 갔어? 0.4로 줬단 말이죠. 매스는 줬으니까. 그럼 된대, 이제. 우리 K만 알면 되겠네. K만 알면은 이걸 구할 수 있지 않냐? 오케이? 이걸 구할 수 있는데, K를 어떻게 알아? 여기서 구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 K는, 그냥 차근차근 해볼까요? 요거는 T, 양쪽 제곱해볼게. 그럼 요거는 4파이 제곱은 K분의 M. 이렇게 되죠. 따라서, K가 뭐니? K가,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이제. 그래서 우리의 토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2분의 1 ka제곱인데 k가 이거야. 그러니까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에다가 a의 제곱이네. a가 얼마야? 뭐 a의 제곱이 어떻게 하나? a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겠네요. 피리어드에다가